참석해 주신 우리 저희가 그 매년 하는 행사였었는데 저희가 2009년도부터 이 행사를 쭉 해왔었습니다. 장소나 우리 경관 단지를 위해서 신흥 단지 단지장인 송춘석 단지장님과 그 부인께서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들 그 뜨거운 박수로 한번 그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푸른동 경관축제는 나름대로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경관축제를 함으로써 정부 지원도 받는 것도 있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도시와 농촌 간에 교류가 있어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서로 동원 간에 직접 교류를 해서 판매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좀 저희가 처음에는 잘 시도를 했었으나 나중에 이제 재정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이제 축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열의를 다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각 단지장께서 단지 그 부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함께 축제를 해드리고 있다는 큰 의의를 갖고 우리 이제 103년 단지장님께서 더 열성적으로 일해서 내년은 더 좋은 결과로 축제를 더 환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짐으로써 가지고 대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지장님을 비롯해 11개 단지장님들과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11회 부안 마실축제에도 많은 참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도 풍년농사를 기원하면서 여러분 가정에 항상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와 농촌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을 건강한 농산물을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목적이었었고 두 번째로는 정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농업 이제 농가 그 수입원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농민들끼리 같이 뭉쳐서 단합하는 그 차원에서 했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 헤어리비치라는 것은
예, 아시다시피 콩과작물입니다. 콩과작물인데 이 콩과작물은 지력 향상하는 데 좋습니다. 이것을 재배하고 경관도 좋지만 예, 경관이 끝나고 나면 토양에 환원시킴으로써 예, 지력을 향상시키는데 예, 효과가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에 있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오리 비치하고 밀하고 보리하고 이제 세 가지인가요? 네, 아니 밀은 이제 밀도 하는데 밀은 이제 그 저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재작년인가 그 밀 때문에 한번 파동이 한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는데 예. 그가 있었는데 우리 밀 자급자족이 지금 심각한 실정인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가격 차에서 밀국산하고 가격 차 가격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가지고 우리 밀을 활용들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를 전쟁 상황으로 우리 미래의 중요성도 미리부터 우리가 지금 간파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미래를 살려야겠다 해가지고 우리 미래를 대대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경관축제는 꽃만적인 얘기였는데 우리 미래를 붙였던 것도 우리 미래를 한번 다시 한번 살려보자 그런 뜻에서 우리 그 백산면의 밀 경작 면적은 한 어느 정도 돼요? 네, 밀 그 경관하고 한 약 한 60% 그 밀이 한 60% 차지합니다. 270헥타르 정도 되는데 총 경관 면적이 아. 그건 우리 밀은 중경관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중경관 면적이 한 60% 그리고 이제 그 40%가 경관. 아.